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염창동 양천로 75길 19번지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입주한 지가 14년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보유를 계속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 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염창동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아,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강변 현대 힐스테이트요. 강변 현대 힐스테이트를 14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데 거주도 하시나요? 네네. 네, 거주도 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이제는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들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네. 아, 거주하고 계세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 뭐 염창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거주하고 계시면은? 입주대에 되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딴 지역에 비해서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몇 년도에 거주하셨는데? 몇 년대부터? 2006년도에 입주했어요. 아, 2006년이요. 아, 재개발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초창기에 여기 입주권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네, 그렇죠? 저 분양권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예, 분양권 사가지고 입주권. 네네. 자, 그러면은 염창 강변 힐스테이트 여기가 지금 뭐 그러면 2006년도면은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염창동은, 이게 지금 이쪽은 강서구에서 본래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지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외곽이라고 할수 있는데, 외곽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예전보다는. 네, 많이 예, 그 올랐습니다. 이유는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왼쪽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 마곡지구 있잖아요. 네. 예, 마곡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이제 9호선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 사실 가격은 올랐는데, 여기 한강변이 잘 보입니까? 네. 예. 이쪽에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잘 모르시나요? 아, 저 보이는 아파트가 있고 안 보이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이 바로 한강변도 멀지 않고 해서 이 한강의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네.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쪽 한강변이 좀안 보이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도 아직 시간은 멀었고, 네.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이렇게 사업성이 그렇게 또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지만 거주하면서 가격이 이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은 곳이에요. 가격 네. 등락이 심하지 않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아파트지만,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오르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주하면서, 어쨌든 전체 시장이 움직일 때 조금씩 더 오를 수는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아파트라서 이거는 만약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라는 거는 거주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내 재산을 불려가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이걸 갈아타기 해서 불려간다 이 생각보다는요, 일단 거주하시면서, 오랫동안 거주하셨지만은 위치도 괜찮고 역세권이고 해서 저는 거주를 하시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월드컵 대교가냐 저 개통이 되면 좀 효과가 있나요? 월드컵 대교는 그거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게 집값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영향은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간접적인 영향은 조금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개통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뭐 갑자기 확 뛴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살면서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거주하시면서, 예,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가치에 따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생겨서 부동산 투자 관심이 생기시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왔던 염창동 같은 경우나 뭐 가양동, 등촌동은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마곡지구에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와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 이 서울 내에서 이런 비슷한 효과를 볼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쪽에 어디죠? 강동구에 고덕 같은 네. 경우는 그 무슨 밸리죠? 비즈밸리가 들어오죠.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네. 좋으세요? 비즈밸리 예, 그런 일자리들 들어오고 네. 그리고 저 일산에 가면은 또 들어오죠. 킨텍스예요? 예, 킨텍스 그 밑에 네. 쪽으로 일자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자리 들어오는 쪽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 창동 쪽, 상계동 쪽도 일자리 들어오는 곳 있죠. 차량기지 이전하고. 아, 광운대도 역세권 개발하고 광운대역 쪽에 네. 그리고 그쪽에도 일자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은근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어딘지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02676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이제 집을 다른 데서 팔고 이제 새로 사는데요. 네. 이제 서울 원래 수락산 쪽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조금 의정부 바로 호원동 옆인데 거기에 네. 이제 아이파크도 2억대 초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사면 지금은 넓고 서울보다 넓고 더 좋은데 네.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막 너무 사람도 없어지고 막 서울 외곽이니까 그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걸 사는 게 좀 20년 내다볼 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의정부 네. 호정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여기로 이제 네네. 거주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사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살면서 거기 이제 또 나중에 뭐 집값 같은 것도 이제 뭐 의정부는 또 경기도 여기라서 조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서울 수락산 살려다가 의정부 호원동 바로 옆인 그쪽도 거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결정하는 게 잘 된 건지 잘 몰라서 한 20년, 10년, 네. 20년 산다고 봤을 때 네, 길게 10년, 20년까지 보고 있는데 서울 네네. 수락산 쪽을 보다가 의정부 이쪽으로 가는 게 투자 가치도 있을지도 궁금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 기왕이면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여기 네.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가 네. 지금 망월사역 역세권이잖아요. 네, 네. 망월사역.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는 의정부역은 이쪽에 있거든요. 더 끝에 서울에서 더 멀리 있죠. 네, 네. 예, 근데 의정부역이 이쪽 라인에 의정부역 네. 이쪽 라인이 지금 재개발하는 건 혹시 아시나요? 중앙 1, 네, 뭐 2구역, 3구역? 높은 건물 올라가는 건 들었습니다. 예, 중앙 2구역, 3구역 재개발하죠? 네, 네. 예, 근데 여기가 사실 의정부의 가장 구도심인데 여태까지 의정부에 공급됐던 건 다 외곽으로 공급됐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망월사역은 사실은 역세권은 역세권이지만은 네네. 이게 특별한 뭐가 없어요. 무슨 호재가. 예, 특별한 호재가 없고 그리고 가격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 현대 아이파크가 네. 이쪽에서는 제일 괜찮은 아파트예요. 네, 네. 이쪽에서는 괜찮은 아파트인데 문제는 이쪽은 특별한 네. 요소가 없어. 특별히 오를 수 있는 요소, 상승 요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거주용, 거주용일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네. 투자로 뭔가 이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네네. GTX가 들어오는 이 의정부역 쪽 있죠? 예, 더 중앙 의정부 중심 쪽. 예, 이쪽이 이쪽 네. 좌우지간 이쪽에 붙어 있어야 돼. 이쪽에. 이쪽에 아. 붙어 있어야 그게 나중에 이쪽이 네. 개발도 되고 하면서 그 영향도 받고 뭐 전체적으로 이쪽이 바뀌는 거지. 여기는 네. 지금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아, 서울에서 가까워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아, 서울에 가까워도 네, 네. GTX는 의정부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호재가 들어오는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쪽은 네네. 이쪽에서 붙으려면은 의정부 역 쪽으로 붙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네네. 하여간 뭔가를 찾아봐야지.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호재지 여기는 호재가 아니에요. 저도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 만약에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제가 이제 사실 신학산의 은빛 아파트라든지 그쪽을 알아보다가 이제 예. 정보를 지금 이제 다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10년, 20년 봤을 때. 여기요? 네네. 그 수락산 은빛 아파트 서울이잖아요. 거기를 생각하다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호재 있나요? 저는 특별히 없는 거 없죠. 둘 다 호재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 둘 다 실거주용으로 네네. 맞는 거지 네네. 특별히 호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매가도 좀 낮을 거예요. 딴 데 비해서. 네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실거주와 이 투자가 네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네네. 의정 만약에 이쪽 네네. 라인으로 찾는다 그러면 의정부 역쪽 좌우정 역쪽에 붙어야 된다. 재개발 구역은 아니더라도 네네.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쪽으로 붙어야지 그게 미래 가치가 있죠. 앞으로 여기는 네네. 가지고 10년 있어도 그렇게 크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화 다시 주시거나 세미나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의정부나 또 일산, 파주, 양주 같은 경기 북부지역은 뭐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빛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조금 가치가 많이 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광역교통망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낫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이제 접근성은 물론 좋아지는데 네. 결국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적으로 일자리를 나와야 돼서 교통이 좋아지면은 이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네. 결국은 또 서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결국 뭐냐면 배드타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생기더라도 그 지하철 생기는 역적만 그쪽만 호재지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또 호재가 아니잖아요. 네. 또 역시 불편한 건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분명히 한계는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족 기능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대치 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그 현대 아파트 이제 30평대를 실거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향후 뭐 이제 어떻게 될 건지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집값이라든지 그 후에 또 이제 뭐 아파트 재건축은 좀 힘들 것 같아도 만약에 다시 뭐 대체적으로 뭐 네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리모델링 같은 걸로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네네. 대치 현대 아파트 보셨는데 30평대를 거주 목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차익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곳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이게 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거주? 거주도 하면서 이제 뭐 또 집값 오르면 더 좋겠죠. 네. 아, 거주 하실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은 여기 위치를 일단 보면은 삼성역, 선릉역 이게 돌아가면서 주변에 다 이게 있죠. 여기 네네. 역세권은 아닌데 한티역도 있고 역세권은 아닌데 하여간 주변이 다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네. 역세권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직선거리로 500m까지라 그랬죠. 승강장에서. 네. 그래서 이게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전부 다 여기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는 괜찮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거주하면서 투자라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어차피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재건축을 네. 못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거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예요. 현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만든 취지가 이 재건축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계속 낡아지면 나중에 잘못하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법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년만 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리모델링이라서 결국 어느 시점인가는 재건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무슨 뭐 특목권이 뭐 이 자사고니 뭐 이런 걸 없애고 뭐 하는 얘기들 많이 나왔죠 지금.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뭐 정시 확대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대치동이 빛을 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어요? 예, 대치동 네, 쪽으로. 어쩌다 한번 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네.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들의 집값이 일로 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세로 오든 뭐 매매로 오든 그렇게 되면은 이 대치동 학원과 주변에 학교도 괜찮잖아요, 전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떤 걸 사더라도 가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충분히 내가 거주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기에 충분한 아파트다. 물론 재건축을 못하는 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한 가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